우리는 반드시 이겼고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분명한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동훈은 민주당의 이중대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할 때, 총선할 때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을 해서 보수의 당을 괴멸시키고 있었던 것이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민주당과 짜고 보수당을 괴멸시키기 위한 이 운동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소리가 한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굳건하게 세우겠다고는,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이 자가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보수당의 대표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이 됩니까? 이 사람은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범이었고 30년을 감옥에다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보수당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지금에 와서 보면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고 민주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민주당의 이중대로 저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분열했고 민주당과 함께 보수 괴멸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착착 진행하고요, 각 지역마다 바로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민주당 당원들이 가서 데모합니다. 윤석열 탄핵하는데 지지하라고 저들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 그리고 자유통일당 당원들,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광화문 세력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각 지역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국민의힘은 모르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바로 보수 괴멸을 꾀하고 있는 그 한동훈과 그 일당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광화문에 우리가 천만을 넘게 모여서 더 이상 한동훈에게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함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장 넘겨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같이 탄핵 소추를 발의하겠다고 하는 배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똑바로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 가운데 부산 사하구의 조경태, 여기에는 지금 부산 우리 보수 세력들이 지금 뭉쳐서, 지금 똘똘 뭉쳐서 외치고 있어요. 부산에 지금 한 500여 명이 지금 모여가지고 아마 더 이상이 모여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저 민주당에 속지 말아야 돼요. 보수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정광훈 목사님이 대구까지 와서 이렇게 전국을 일대를 돌면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몰수의 모이자 대통령 탄핵 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똑바로 들으십시오. 조경태 의원, 그리고 안철수, 나는 내 아내가 안씨라 말한다. 성남 분당 구갑
우리 보수 세력들 다 일어나서 이분이 반대한다면요 완전히 이 사람을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섭 의원, 도봉구 갑, 윤 탄핵해갔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다. 더러운 소리 하지도 말아. 너는 쏟고 있어 지금. 지금 저들에게 쏟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즉시 하야 하라. 여당은 잘못 인정하고 탄핵 협조해야 된다고. 울산 남구갑의 김상옥 의원, 여러분 이 사람이 의원 짓을 하고 있어요. 이야, 이렇게 분별력 없고 판단력 없는 사람들이 보수당에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국민이여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울산 지역에 이 사람들을 정말 투표를 찍어줬던 사람들이 가서 그 앞에서 완전히 이 사람을 오히려 탄핵시켜버려야 됩니다. 김예지 시민의 목소리라고? 그래서 윤을 탄핵한다고? 어림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눈이 안 보이면 마음이라도 이쁘게 똑바로 보세요. 육의 눈이 안 보이면 영의 눈이라도 뜨고 마음의 눈이라도 똑바로 뜨고 나라를 보라고. 나라를 진종호 의원 비례대표로 됐지. 분별력 똑바로 하세요. 지금 여기 한지야, 이 사람도 저 야당의 수장인 사람의 조카야, 조카. 지금 여러분 한동훈이가 데리고 온 인간들을 보면요,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기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을 친한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오세요. 당신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고 한다면 이제 정신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십시오. 민주당의 이중대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이야 상권 분립을 다 무너뜨려서 행정부 아니 이에서 대통령이 뭘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탄핵해서 손발을 다 잘라놨어요.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상권분립 파괴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싸울 줄도 모르면서 오히려 지금의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당입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여당이냐고요. 분별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은 겁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말했어요. 부정선거로 된 자들이겠지. 야당만 그랬을까? 저들이 이쪽을 주워가면서 기브앤드테이크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선거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 그러면 조사해보자. 진짜 우리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아닌데 부정선거로 했다 그러면은 조사한 다음에 당신은 거짓을 했으니까 탄핵받아도 된다.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분명하게 다 밝힐 거 밝혀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밝혀내지도 않고 탄핵부터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여당에서 말입니다. 이거 미친놈들 아닙니까? 정신 빠진 놈 아닙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민주당 이중대는 물러가라. 한동훈은 자결하라. 당신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어디 이 나라에 와서 지금 자기가 말이야 보수 수장인 척하고 돌아다니냐고. 예산을 동결해서 하나도 일을 못하게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도 못해요. 싸울 줄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여당의 국회의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화문으로 몰수히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
24일 날 광화문 국회까지 다 정복해야 돼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한동훈과 그 일당들에 의해서 지금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저런 수작을 부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이제는 저들과 싸워야 돼요. 대한민국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광훈 목사님이 예리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때에 저 새끼는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정광훈 목사 욕할 때에 정광훈 목사님은 아니야,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외쳤던 분의 그분의 말은 정확했어요. 100%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했습니다. 사전투표 이거는 분명히 조작이다, 이번엔 부정선거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거 모든 게 뚫어지고 저 엉터리더라, 선거관리원의 모든 관리가 엉망이더라,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똥 묻은 개가 성내는 겁니다. 분명히 이 나라 이번에 혁명입니다. 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들에게 속아서 촛불 시위 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학생들 똑바로 잘 들어. 지금 너희들 쏟고 있는 거야. 아니야, 저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어. 너희들 여기 말을 들어야 돼. 우리 학생들이요, 대한민국이 살려고 하면 촛불로 나가선 안 돼. 광화문으로 나와야 돼. 광화문으로, 강한문으로 나와서 이 나라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사전투표 조작을, 저는 이게 수도 없이, 사실은요 우리가 자유통일당 한 명도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자유마을 대표로서 난 더 이상 안 하겠다,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가겠다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앉아있는데 말이야 모든 게 부정선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정선거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뛰어나왔어요.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제가 광화문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전산적으로 당일 투표에서는요 많이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상상외로 이렇게 이런 법은 없습니다. 넘겨서 하나 보시면요, 이번에 자유문화일보의 광고에 보니까 이게 나왔더라고. 55명의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 이름까지 공개가 됐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름 가짜. 이번에 이 부정선거 당선되면, 부정선거 밝혀지면 이 사람들 다 나고 이번 의회는, 이번 국회는 무효입니다. 무효. 재선거 해야 됩니다. 재선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해서 그러면은 오픈하자, 공개하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감추려고 합니까?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공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의심했는데. 그러면 이거 공개하자. 당신들 똑똑하면 다 공개하고 나오란 말이에요. 숨어서 비판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 보세요. 넘겨서 보시면 사전투표 득표를 비교해 보면요, 이건 20대 20일 때 20이 되고 달라요. 여기 하나 넘겨서 그래프를 보면요, 이게 정상이야. 당일 투표 이기면 사전투표 이깁니다. 당일 투표 이기면 사전투표 이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어쩌다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난 우리 자녀들하고, 내가 누구다 그럼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 다 나 그대로 가요. 가족이 같이 가요. 우리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도 그래. 여기가 당일 투표 이기면 사전투표도 이기는 거예요. 부정선거만 이게 X자로 가는 겁니다. 넘겨서 보실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많으면, 그 다음에 또 22대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22대 보면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잖아요. 당일 투표는 졌잖아요. 이게 누구야? 이재명이가 당일 투표 졌어요. 사전투표 엄청나게 올려놓으니까 이재명인데, 이거 조작입니다. 조작. 이거 조작입니다. 또 넘겨보실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똑같이 정비를 해요. 떨어질 땐 떨어지고 이기면 이기고, 이게 정상이야, 이게.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가서 꼭 X자로 나옵니다. 중점점 떨어지고 X자로 나오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 하남 추미애. 여기 보십시오. 딱 한 군데 이겼어. 한 군데, 한 동네.
한 동네 이겼는데 이겼대요. 그러니까 조작인 거예요. 이거를 밝히자는 건 아닙니까? 부정선거 이번에 대통령이 밝히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안 밝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여 깨어 일어나라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부정선거를 밝히는 거는 혁명이다 그랬어요. 혁명.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직을 내놓은 겁니다. 지금 이거를 국민들이 깨우쳐야 돼요. 여기 부산 북구 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X자가 나요. 근데 하도 많이 이기니까 이게 보세요. 여기서 졌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야. 당일날을 투표선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지는 거예요. 이것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부정선거라 이런 확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0.00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산에 의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돼서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우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전산 넘겨주세요. 쭉 넘겨서 오프라인으로 가겠습니다. 하도 이게는 전산에서 선거관리에서 안 밝혀주니까 제가 지역마다 돌았어요. 돌고 영표 나온데 한표 나온데 두표 나온데 이런 데를 가면서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들을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잘해놓은 데가 부산이야. 부산. 딴 데 막 여기저기 조사한다고 그래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여기 자유마을 대표 실행위원장님들 그 다음에 총괄 모여갖고 얘기를 하면서 요 지역만 집중적으로 조사해달라. 집중적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많이 찍었는데도 두려워서 확인을 못 해주더라고. 그런데 영표 나온 금정구에서 10명이 나왔어요. 10명이. 여러분 이 10명이 나왔는데 그냥 10명 찍었대 이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당일 투표 확인서를 띄었어요. 그리고 내가 각서를 썼어요. 내가 이날 투표서 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 당비를 냈다. 당비 확인서까지 내서 넘겨주세요. 여기 보세요. 신분증 확인도 다 하고 다 낸 거예요. 여러분 자유통일당 당원으로서 당비까지 낸 사람이 자유통일당 찍겠습니까? 다른 당을 찍겠습니까? 그것도 비례대표. 28 청춘 계속 외쳤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영표가 나왔다는 게? 그러면 이것만 봐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정선거 아니라고 합니까? 컴퓨터는 안 까줘도 좋다 이거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해보니까 찍은 사람이 있는데 왜 표가 없냐 이거예요. 왜? 넘겨주세요. 쭉쭉.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녹산동에 보니까 여기는 표가 몇 개 나오냐? 한 표 나왔어. 한 표. 한 표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당일 투표 32표가 나왔어요. 찍었던 사람이. 여러분 이게요 다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밝히기를 꺼려하고 숨는 분이 많아요.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확인해 준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다 확인했어요. 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3자가면 고발이지만 당사자가 고소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천하무적이요. 그냥 기각이요. 그냥 기각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소를 했어요. 항소하니까 접수조차 안 받아줘.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천하무적이 아주 법외 지역에 자기들이 아주 그 외딴 섬에서 완전히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선거 이번에 들어가서 아니고 다 드러난다 그러지만 비밀번호 12345 대통령 연설하는 거 보셨죠? 대문 열어주고 들어와서 대문 열어준 거예요. 훔쳐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죠. 문을 다 열어줬는데 어떻게 확인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뜨고 다 당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 보세요. 10표 나온 데는 20표 확인이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다 쭉쭉 이게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명백하죠? 명백하지요? 아니 이렇게 사실 증거를 다 확인해서 되는데 이런 거 조사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자, 쭉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쭉 넘겨줘서 어디 갔냐면 1555대 0.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전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55, 국민의힘이 0, 빵! 이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확률은요, 세계 어디에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계산하래도 이런 계산은 안 나와요. 이것은 뭐냐?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있는 인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외치고 있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요. 국회의원직을 안 해먹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의가 진실이 그리고 자유함이 지켜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부정선거로 이 모든 지도자가 뽑히게 된다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미 체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투표 분리기에 넘겨보면요 8번인 자유통일당이 없습니다. 이게 양평입니다. 양평. 아니 투표로 하면 우리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8번 다음에 9번이 조국이 당이야. 9번은 있어요. 8번은 왜 없나요? 이게 다 폐기 처분했거나 여러분 제주도에서 다 제가 제주도까지 내려갔어요. 제주도에서 다 접수해 가서 보니까 투표지 이게 부정선거를 다 갈아서 잘라놓은 걸 감춰놓은 걸 우리가 발견했어요. 넘겨보세요. 8번 자유통일당은 어디로 간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거 보면 여러분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막 들러 손이 들어갈 정도로 막 이게 투표함이 말이죠. 투표함이 엉망이요. 구멍이 다 보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아마 이거 확실하게 밝힐 거고요. 아마 틀림없이 미국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선거를 바로잡아서 세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한동훈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한번 볼래요? 여기 보면 청년 일자리 경험하는 거 이거 1,663억 원 빵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누가 만들었냐? 더불어민주당이 빵을 만들어버렸어요. 넘겨주세요. 여기 보십시오. 청년들 니트족. 이런 사람들 일자리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다시 훈련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이것까지도 싹 영원으로 삭감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전 생태 삭감 다 3,332억 원 8천만 원을 영으로 만들어봤어요.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 원자력 발전소 이거 세계로 수출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다 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우리나라의 입법부가 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공산국가보다도 더할 정도로 입법부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국민의힘이 자기들 힘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광화문으로 뛰쳐나와서라도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놈들이 여기 들어앉아 있어요. 똑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뭐하러 여러분 국민의힘을 지지합니까? 자유통일당으로 오셔야 하다.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데는 자유통일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대통령 정광훈 목사 보고 하라고 그래. 안 되면 저들보다 훨씬 낫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있지만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쟤들은 지금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고요. 국민의힘 재편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쭉. 자, 쭉쭉 넘어가세요. 그대로. 넘겨주세요. 자, 모든 거 다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것만 올렸어요. 와, 정말. 대한민국의 국강을 다 휘둘러버렸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는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한동훈이와 그 일당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다. 이제는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능지처참을 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지금 저들이 지금 보세요. 김경률이 섞은 다 한동훈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보수를 괴멸시킬 인간들이 거기 다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수를 보수당의 지도자라고요? 아이고 이제야 눈이 떠져야 돼요. 저 사람들 쳐내버리세요.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광화문과 함께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번 토요일 천만 다 모시고 나옵시다. 국민의힘 못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이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광화문에 모이는 우리 보수 우파들만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꼭 함께 합시다. 1천만 가자. 광화문으로 가자. 감사합니다.